메타버스가 사회나 산업 안에서 매우 핵심 키워드가 되었어요.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지털 현실의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더 샌드박스에서 한국 사업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호환 이사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과 메타버스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워낙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이루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바타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가상 공간,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활동들,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경제 시스템,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 중인 UGC, 유저 제작 콘텐츠가 메타버스를 이루는 어떤 다섯 가지 기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게임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메타버스와 게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경계가 매우 희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샌드박스의 경우 메타버스적인 경험도 풍부하게 있습니다. 저희가 게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팬미팅이라든지 혹은 가상 콘서트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혹은 그 외에 친구를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게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안에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디자인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출시를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입장료를 받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가상세계 세계관을 펼치던 그런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샌드박스가 플랫폼적인 요소와 또 게임적인 요소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메타버스를 생각했을 때 NFT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메타버스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그게 사회적인 경험 그리고 또 경제적인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실제로 진정한 메타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. 기존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혹은 웹2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플랫폼은 정보 전달의 플랫폼이었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웹3 혹은 메타버스의 공간은 가치 전달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안에서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공통적이고 지속적인 현실감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서로의 어떤 거래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에 대한 인프라로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NFT가 이 가상공간 안에서 이 유저들의 혹은 플레이어들의 사유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NFT를 통해서 그런 가상 아이템이나 가상 자산이 희소성이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. 만약 희소성이 없고 무한으로 존재하는 자원이라고 한다면 가치가 높을 수가 없죠. 또 두 번째로는 소유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유저들끼리의 유기적인 순환 경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유 재산에 이력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. 같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력과 역사가 다르다면은 그 가치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강철검이 청동검에 비해서 더 가치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훨씬 속성적으로 강하기 때문에. 근데 만일 청동검을 유명한 내 e스포츠 선수인 페이커가 소유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페이커가 만든 아이템이라면은 당연히 이 강철검보다 더 강력한 어떤 역사와 허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NFT가 가상 공간 안에서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메타버스가 사회나 산업 안에서 매우 핵심 키워드가 되었어요.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지털 현실의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합법화되고 대중화가 됐을 때 기존의 게임 산업에 더 많은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식적이지 않은 많은 시장들을 더 공식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현재 있는 게임들도 많은 게이머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사고팔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한 방법이 사실 안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. 현금 거래 이후에 그 공간 안에서 어느 지역에 만나서 아이템을 떨어뜨리면은 거기서 이제 구매자가 아이템을 주워가는 불안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게임 아이템이라는 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저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벌써 그러한 시장도 활성화가 돼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서 게임 아이템들이 NFT화 되어서 소유권이 증명이 되고 또 그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준비가 된다면은
가상 자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게임 아이템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사실은 이 NFT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플랫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. 그 NFT를 내가 소유하는 방법이 예전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플랫폼이나 혹은 어떤 인프라에서만 소유하는 형태였고 그것도 사실 내가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게임 컨텐츠 내에서 그거를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. 탈중앙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의 경우 이거를 내가 이 플랫폼 내에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내 개인 가상자산 지갑에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 이 게임 서비스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아이템을 영속적으로 본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본인이 기여하고 참여하는 대로 그 안에서 보상이라든지 자기 역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소모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참여적인 콘텐츠가 되고 생산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게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특히 온라인상의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의 표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디지털 사회 혹은 이 디지털 문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경제적인 순환이라는 것이 이 인류의 문명의 발달에 매우 중요했는데 그러한 원리가 동일하게 디지털 공간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. 디지털 공간의 역사가 3, 40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온라인 상에서 멀티플레이어로 사람들이 콘텐츠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약 2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. 어떻게 이 디지털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류 사회에서도 무언가가 새로 발명이 됐을 때 그게 문명으로 갈 수 있는 발돋움을 한 것처럼 이 디지털 문명 안에서는 이런 블록체인과 NFT가 다음 스텝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현재의 NFT 붐이라든지 메타버스의 붐이 저는 뭐 단순간에 유행 때문에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거나 이게 거품일까 아닐까라는 고민보다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방식, 무언가를 즐기는 방식,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 특히 이 코로나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시장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재적인 현상을만 보고 비판적인 판단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함께 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더불어 이제 샌드박스도 계속해서 IP 브랜드 파트너십들 계속 구축하고 있고 제가 희망하는 바로는 금년 중에 베타가 출시가 되어서 이제는 랜드홀더들이 본인이 소유한 랜드에 자기만의 콘텐츠를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론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